커피야. 출근이 내일이라고? 네. 좀 더 쉬었다 일을 하지 뭐 이렇게 빨리 일을 해. 많이 쉬었어요. 이제 고모는 재혼 생각 없나 보더라. 엄마랑 사는 게 좋대. 아예 이곳으로 이사 오기로 했다. 엄마도 고모랑 있는 게 힘도 되고 말똥무도 돼서 심심치 않고. 니네 고모 재밌잖니. 잘 됐네. 무슨 고민 있어? 네? 아니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안색도 어두워 보여서 말이야. 무슨 일 있지?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주질 못했어요. 그 사람들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머릿속에서 그 사람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럴 땐 눈을 감고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봐. 그러면 진짜 네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. 뭐가 진실인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반장님 눈이 아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. 그게 진실이에요. 왜? 네. 어머니랑 똑같은 말 한 사람이 생각나서요. 누군데? 여자구나? 너 그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. 좋은 사람인가 보다. 네가 웃는 걸 보니. 배주야.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. 엄마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. 배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